것이오. 형님, 어찌 사람을 보자 하여 놓고서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는 게요? 아우님, 당장 천동택 별채에 있는 임시 부인을 내보내시게. 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이까? 어찌 형님이 내 집안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훈수를 두시는 게요? 이 형의 말을 곡해 말고 듣게. 지금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고 있네. 소문이라뇨? 임씨 부인이 외간 사내와 통정을 하고 있다는 게야. 뭐요? 형님! 지금 그것도 지금 말 따위라고 내뱉는 게요? 아, 그 소문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아우님도 알아야 되겠기에 내가 이 말을 전해주는 것일세. 대체 지금 어떤 놈들이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유언별을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오이까? 내 그놈들을 발본색으로 하여 박살을 내버릴 것이오이다. 그래, 불순한 무리들이 아우님을 음해하고 흠집 내려고 이 유언비를 퍼뜨릴 수도 있네. 허나 아우님은 태자 전하의 장인일세. 괜한 구설수에 올라서 아우님한테 턱댈 것이 없네. 지난번 기법사 승리를 도륙한 일로 이 백성들이 아우님을 보는 눈길이 달갑지가 않아. 허니 이 형의 말을 들으시게. 내 그리는 못하겠소이다. 아우님! 내 임시 부인을 내보낸다면 그 소문이 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오. 그리할 순 없소. 그 형님께서도 괜한 유언비어에 경거망동하지 마시오. 이런! 아우님! 부인, 어찌 눈물을 보이시는 게요? 정장군,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소? 용서라니? 그 무슨 말씀이시오? 내 밤마다 위이경의 품에 안기는 더러운 계집이거든. 정장군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소? 내 한밤중에 깨어 곁에서 잠든 위이경을 보며 그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나 또한 자진할 마음이 드오. 허나 태우폐하와 가문에 큰 누를 끼칠까. 정장군,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소? 부인의 잘못이 아니거나 용서하고 못할 것이 뭐에 있겠소이까? 내 부인에 대한 마음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오. 자, 이제 그만 눈물을 그치시오. 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물건이 사내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방이옵니다. 사내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방? 예, 옛부터 황실의 여인들이 황제를 미시기 위해 몸에 지니고 다녔던 사양이옵니다. 부인께 오서도 몸에 지니고 계시오면 위이경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망측한 소리 하지 말게. 내 딸 혼사까지 치른 마당에 이 사양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자네나 지니게. 부인, 아직 몸을 하시지요? 응?
아니, 내가 몸을 하는 것하고 이 사양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부인, 위경을 별채에 빼앗기고도 분하지도 않사옵니까? 뭐라? 자네 지금 내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인가? 투기가 아니오라. 조강지처 자리를 찾으란 말씀이 없지요. 아, 세상 천지에 굴러온들이 바퀴 돌을 빼내는 법이 어디 있사옵니까? 부인, 공방살이든 별채 부인께 위의경을 빼앗기시온다면 이대 가문에 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사옵니다. 부인께 오서 이 사양을 지니고 계시오면 위의경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소첩, 부인께 조강지처 자리를 되찾아드리겠사옵니다. 아, 소첩을 믿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월이라 합니다. 소월이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향이라 하옵니다. 우랑아, 소월이와 향이를 목욕시킨 연후에 내 방에 들이거라. 예, 부인. 황궁 안에는 수천 명의 궁인들이 있느니라. 그 많은 궁인들이 황상폐하의 성총을 받기 위해 저마다 자색을 드러내고 애를 쓰지만 그들 중 대개는 평생 황상폐하의 용안 한번 뵙지 못하고 시드는 꽃이 된다. 하룻밤만이라도 황상폐하를 매실 수 있다면 너희는 물론이고 너희 가문까지 천출의 족쇄를 벗고 복의 공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목숨을 걸고 내 명을 따르겠다면 내 너희들에게 복의 공명을 쥐어줄 것이다. 아니라면 당장 전주로 내려가 평생 개돼지처럼 멸시받는 천출로 살아야 할 것이야. 부인 명을 따르겠사옵니다. 부인께 오서 연치에 비해 참으로 매끄럽사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말게. 참말이옵니다. 방면에 처자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당장 혼인을 앞둔 새색시가 싸웁니다. 사람도 참,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 두고 보시옵소서. 위경 깨워서 오늘 밤 부인의 미색에 취해 안채에 드실 것이옵니다. 정말 그럴까? 예, 소첩을 믿으시옵소서. 부인 깨워서 그 사양을 몸에 지니고만 계시오면 틀림없이 그리 드실 것이옵니다.